12교구 36구역 김영환 안봉이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엄마의 기도를 받으며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자손들을 위하여 항상 강대상 맨 앞자리에서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혼 후 고덕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저희는 명성교회 새벽예배에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2007년도 1월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고 세상적으로 살던 저는 믿음이 신실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에 대한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건강을 가져가셨습니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두 번째 수술하는 날 병실 밖으로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아내가 말도 없이 찬양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작은 직분이지만 조장, 파트장, 또 총무를 거치게 되면서 더 믿음이 성숙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온전한 100일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나서 계획이 없었던 아이를 주셨는데 첫째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둘째는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산 후 회사가 갑자기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세종시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그 당시 이사를 가게 되면 남편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것 같고 뿌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전 가까운 곳에 장막을 주셨고 또한 남편에게 1년간 연가를 사용하여 주일 성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았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1년간 검진을 하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최종 검진을 했을 때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악화돼서 치료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까지 1년간 기다렸는데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화도 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병원을 알아본 다음에 갔는데 이 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또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먼저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이 잘 진행돼서 정상적으로 시력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들과 정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고요. 주위에 많은 집사님과 구역장님이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회복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한 성경을 처음으로 이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붙잡아 주심의 은혜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계획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되듯이 우리 가족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